힘을 합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영차, 영차! 힘을 합쳐서 커다란 물을 뽑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 무씨를 뿌렸어요. 무는 싹이 트고 잎이 나더니 커지고 또 커져서 커다란 무가 되었어요. 영차!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을 써도 무는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무청을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그래도 무가 뽑히지 않자 손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무청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고 손녀가 할머니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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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무가 뽑히지 않자 이번에는 개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무창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고 손녀가 할머니를 잡고 개가 손녀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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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쥐도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무창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고 손녀가 할머니를 잡고 개가 손녀를 잡고 고양이가 개를 잡고 쥐가 고양이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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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다란 무가 쑥 뽑힌 거예요. 우와! 뽑혔다! 커다란 무가 드디어 뽑혔다! 모두들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어요.